양보. 후안의 양보는 화음 사람이다. 나이 70에 일이 있어 화산에 갔다가 참새 한 마리가 상처를 입고 땅에 떨어져서 개미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. 양보는 가엾이 여겨 두건 상자에 넣어두고 국화를 따서 먹여서 한 열흘에 상처가 나았다. 참새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면 돌아오더니 하루아침엔 갑자기 노란 옷 입은 소년으로 변하여 엎드려 절하고는 구슬고리 한 쌍을 양보에게 드리면서 당신 수명을 93세까지로 도와드렸고 당신 자손은 4세가 대대로 재상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하였는데 그 말대로 양보는 진을 낳고 진은 병을 낳고 병은 살을 낳고 사는 표를 낳았다.